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언론 포탈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뉴스의 노출 빈도를 장악하는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설이라든지 의심이나 의혹 정도가 아니고 이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도 했던 적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나 문정부에서 이 소위 언론 포탈들의 알고리즘 조작 이것은 뭐 해소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것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일단 국민의힘이 알고리즘 조작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깨우치기 시작한 것은 복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조작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조작이 강물처럼 범람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선거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득표수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조작과 사기와 기만과 거짓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거는 그냥 비가 안 올 때 옛날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했던 의식인 기우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대인과 현대인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결과가 이상하면 여론이 조작된 것 같으면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의 득표수가 조작된 것 같으면 당연히 선거의 프로세스나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아무런 여러분들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와 관련해서 난리법석이 여러분들 일고 있지만 그러나 여당에서 딱 알았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용 비리에 국한해서 선관위 감사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선관위 애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짓들을 앞으로 더욱 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계속해야겠다. 이런 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 않겠습니까? 알고리즘 조작. 이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네이버뿐만이 아닌 겁니다. 아주 광범위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이 조작 세력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바뀌자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의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던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에 개입을 촉구했다. 당연히 개입했죠. 개입 안 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그래도 제기라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세월이 좀 더 가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뭐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도 알고리즘 조작, 뭐 선거 조작, 득표수 조작, 여론 조작, 여론 마사지, 사전투표 득표 조작 이런 이야기조차 못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뭐 업종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가장 중요한 사안을 집권이 여러분들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여당이 수사당국에 촉구하는 정도인 겁니다. 수준이. 고생길이 참 본인들이야 권력을 누리다가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겪을 그런 참혹한 세월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방통위는 이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언론사별로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해서 이를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저는 99.9% 조작했다고 봅니다. 네이버뿐만 아니고 다른 뭐죠? 예, 플랫폼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민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추천 동영상 이렇게 가지고 그냥 봐야 될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예,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보이지 않도록 예, 보이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과 진실은 다 땅에 파묻혀진 상태고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진주구의 진주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 대출 의원이 깔끔하게 문장을 잘 썼네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인위적 조작 의혹, 포털 뉴스 알고리즘 관련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네이버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거치지 말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문제는 없는지,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여론 조작은 문제가 없는지, 선거 조작은 문제가 없는지, 좀 남자들이 옳은 것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두더지들이 다 돼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배지를 달 수 있으면 입을 다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뛰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가 되고 있는 거죠. 원하는 것만 저런 보도록 만드니까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폐해를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략한 불명예, 선관위가 정권 장악의 도구로 전략한 불명예, 여론 조작이 선거 결과 조작의 기초로 활용되는 그런 단계. 이게 뭐 다 지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알고리즘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조작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조작에 의해서 돌아가는 문제를 현재 집권층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은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나라의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보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태위태하게 보는 거죠. 이제 넘어가면 다시 정권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면은 다시 정권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부분 파편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나 윗세대들은 좀 그래도 정의감이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파편처럼 그렇게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배에 빵 들어오는 것 대신에 뭐 국가가 여러분들 골로 가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간을 두고 골로 가는 것이 자기 운명을 장악하겠지만 그거는 다 함께 당하는 거니까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 제공된 그런 알고리즘 조작, 이 알고리즘 조작이 그치지 않고 여론 조작 그리고 득표수 조작까지 선거 결과 조작까지 사전투표 조작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서 특정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 거대하고 예,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기백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그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에 일어난 부정선거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책입니다. 그리고 도둑놈들 5건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름 실시됐던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노태학과 얼마 전에 물러난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선거입니다. 노태학이 왜 책임이 있는가? 노태학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도둑놈들 오근이 담고 있는 도지사 선거와 광역시장 선거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의 점 거의 대부분이 조작값을 활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내용을 낱낱이 여러분들 고발한 책이 바로 도둑놈들 오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올해 여러분들 발간된 5권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올해 꽃향기처럼 전국 방방곡하게 흩어져서 이 사악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조상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이 나라를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